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왠지 부담스러운 이름이죠. 어떤 규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규칙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 보십시오. 그러면 실은 규칙이라는 것, 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자유하게 하고 풍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이 축구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룰을 아는 건 참 중요해요. 축구는 발로 하는 것입니다. 결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룰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어떤 선수가 이 룰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난 손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공을 들고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옐로우 카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또 들고 뛰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야 됩니다. 퇴장당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하는 말이 맞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룰을 알지니 룰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축구 경기 하나를 하더라도 룰을 알아야 합니다. 룰을 안다는 것은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실 때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실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를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실은 출애굽기 19장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고 너희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그리고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계획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낸 이유였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된 과거로부터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까? 그 까닭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특별한 보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 가운데 들어감에 있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도 읽으셨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가시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언약을 내 힘으로는 사실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것은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보시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개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집, 그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너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너희의 인생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인생이었는데, 근데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크고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노예로 살던 그 민족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열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우리 다 아시겠지만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한 부분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기 전에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먼저 다룬다는 거예요. 뭐를 알 수 있죠?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1계명부터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있게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많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비교해보니 하나님이 제일 좋은 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 많고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뿐이세요. 진짜 신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가짜예요. 왜 그런가?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에 많은 것이 있지만 창조주는 한 분 뿐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이것은 마귀도 마찬가지고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피조물이라는 것, 여러분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죠?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마귀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귀를 직접 만드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죠. 그러나 그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는 대단해 보여도요, 천사하고 같은 급이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겁먹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요. 마귀도 그러하니 세상의 다른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의 대단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좀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그 결혼 초기보다 지금이 음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진짜 뭐든지 맛있게 먹는 은사가 있거든요.
우리 아내가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저희 아내가 해주는 음식 중에서도 진짜 맛있게 먹는 게 있어요. 정말 언제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 김칫국이에요. 저는 김칫국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반찬이 다 있어도 이 김칫국이 없으면 그냥 밥 먹는 걸 포기한 적도 있어요. 우리 집에서. 물론 그건 그 야식이었는데요. 전 야식으로도 밥을 먹어서. 근데 하여튼 그 김칫국을 제가 좋아합니다. 특별히 집사람이 해준 김칫국을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김칫국을 해줄 수도 있고 된장국을 해줄 수도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김칫국 먹을래요? 된장국 먹을래요? 김칫국하고 된장국 중에 선택하세요.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김칫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된장국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았다면, 여보, 여기 김칫국 한 그릇이 있고 제가 있어요. 저와 김칫국 사이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아무리 김칫국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설마 김칫국을 선택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제가 김칫국을 선택하면 김칫국 하나 먹고 끝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해야 돼. 여러분,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아내를 선택할 것입니다. 난 당신을 선택할 거야. 난 김칫국보다 당신이 좋아. 그러면 아내가 김칫국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겠죠?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김칫국과 우리 아내의 관계는 바로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내가 창조주라면 김칫국은 피조물인 것이죠. 예. 아내가 만들 수 있는 피조물은 굉장히 많아요. 뭐 전도 있고 김칫국, 된장국, 엄청 많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나의 아내를 선택할 것입니다. 예. 나의 아내는 나의 아내가 해주는 파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모든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보, 김칫국과 나 사이에 꼭 저를 선택하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고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선택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무엇을 고민하나요? 창조주를 선택하십시오. 뭐가 고민되세요? 창조주를 잡으세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계명입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 자신을 위해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1절하고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1절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뿐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 자신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즉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이 어떤 형태의 우상을 만드는 것에 지금 포인트가 가 있어요.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 우상은 만들어진 존재. 이것이 지금 2절에서 발견하는 매우 중요한 우상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에요. 우상인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 우주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우리는 우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타종교의 어떤 회당이나 타종교에서 어떤 종교적 의식이 치루어지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우상이 있어요. 어떤 형태가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우상이 만들어졌다는데 매우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있는데 이 점에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만든 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 어떤 것일까? 이 시대의 우상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타종교회에서 이런저런 곳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은 대부분의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실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내 인생의 최종 결정 기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전부 우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 명예, 권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 명예, 권력, 사람에 따라서는 섹스, 이런 것이 인생의 우상,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인생의 더 중요한 기준, 다 우상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과 명예와 권력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공통점이 있죠? 예,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만들었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명예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학위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제도입니다. 권력,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제가 있고 그러한 권력의 자리들이 있지만 그 자리들 하나님이 직접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만든 자리들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여러분 각종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들어있고요. 이 컵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컵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컵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잘 모르시겠나요? 여러분, 사람이 컵을 만들 때는요, 컵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컵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컵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만약 어떤 사람이 만약 인생을 컵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면, 이 컵을 내가 이용하지 않고 내가 컵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다면 이상한 거죠. 그건 질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돈,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만들어진 것이 있고 그걸 만든 존재가 있다면 만들어진 것은 만든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이 약간 복잡하죠? 잘 들어보세요. 어떤 존재가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그 만들어진 존재는 이것을 만든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만든 것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내가 만든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뭘 위해 살아야 될까요? 전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내가 만든 것을 위해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을 위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 되심을 믿습니다. 무엇이 목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계명이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근데 이계명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우상 숭배의 죄는 당대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그 영향력이 3대 내지 4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을 보면서 오 하나님 뒤끝 있으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쿨하지 않으시네.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뭐를 의미합니까? 왜 우상 숭배의 영향력은 3대, 4대를 갖는 것입니까? 그 까닭은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자녀에게 우상 숭배를 계승합니다. 그러니 그 악한 영향력이 3대, 4대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나쁘셔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 날에 한 가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미래에 믿음을 계승하겠다라는 결정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믿음이 계승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계승되면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 계승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에요.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 세우기로 결정하십시오. 계속해서 4계명입니다. 3계명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라고 우리가 호칭하는 그 이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보통 명사죠. 여호와 고유 명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실은 정말 구약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매우 매우 조심해서 불렀던 이름이에요.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는요, 알파벳 네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알파벳 네자. 근데 그 알파벳 네자를 좀 영어로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돼요. YHWH 예요. 그러니까 자음 네 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잘 아시겠지만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원칙적으로. 자음만 내려와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김승수 목사 이렇게 하면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적는 거예요. 기역, 미음, 시옷, 시옷, 미음, 시옷. 이렇게 적어 놓으면 히브리 사람은 그걸 김승수 목사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아, 그렇게 하니까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왜, 그래서 자음만 적어 놔도 다 읽어요. 히읗, 기역 적어놓으면 히브리 사람 보면서 학교 이렇게 읽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그래서 자음으로만 원래 원칙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계속 구전 전승이 돼요. 구전으로. 그래서 이게 히읗, 기역이 여기 나올 때는 이건 학교라고 읽는 거야. 뭐 이렇게 약속이 다 돼 있는. 그래서 구전으로 계속 전승되니까 자음만 쭉 적어놔도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그렇게 읽기가 너무 힘드니까 모음 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모음은 우리처럼 이렇게 보기 좋은 볼품이 있는 모음이 아니고요. 뭐 점 하나, 점 두 개, 뭐 이렇게 찍는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음이 쭉 적혀져 있고요. 밑에 점 하나, 뭐 점 두 개, 뭐 이렇게 쭉쭉 찍혀져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라고 불려진 이 부분은 자음이 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름은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이름 자리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 하지 않고 나의 주님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나의 주님, 그걸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부분을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볼 때 아도나이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음을 어느 모음을 적어놨냐면은 아도나이의 모음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이걸 여호와라 읽지 않고 아도나이로만 계속 읽으니까 이 원래 뭐라고 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원래 뭐라고 읽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도 정확하게 진짜 여호와라고 불렀는지 지금도 잘 몰라요. 그래서 순복음 교회에선 야훼라고도 읽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선명하지 않아요. 하도 그 이름을 안 읽어서. 그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아시겠습니까? 옛날 히브리 사람은 그 이름 한번 부르는 걸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아무렇게나 부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아무렇게나 부르는지 몰라요. 심지어 영어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욕 가운데 막 들어가요. Jesus. 진짜 예수님을 찾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인의 그 전통이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함께 네 번째 계명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안식일 규정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규정이죠. 자, 이 안식일 규정은요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규정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가장 그 논쟁이 많았던 그 규정이기도 해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안 지키냐고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안식일 규정이 일을 하지 말라는 데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 자꾸 일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을 고치고 막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회복을 주고 안식일 규정을 자꾸 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 규정을 어기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제정하신 진짜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제정하신 이유는 인간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새로운 규정 하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쉬어. 쉬라니까. 안 쉬어.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요. 지금 요즘에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일하는 것이니까요. 이스라엘은 그렇다지 않아요? 그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다 선다는 거죠. 예. 그걸 할 수 없는 외국에 갔을 때는 개나 짐승과 비슷한 이방인에게 요청하는 거죠. 저기 5층 눌러주실래요?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과연 그런 게 안식일의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그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개역 개정의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과 쉼을 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창조의 순서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인간을 몇 번째 날에 만드셨죠? 네. 몇째일째? 6일째. 함께 말해보시겠어요. 6일째. 아멘. 자, 6일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바로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지어지고 나서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이었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휴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여섯째 날에 지음받았고요. 그리고 그가 맞이했던 첫 번째 날은 휴일이었어요. 쉼으로 그의 인생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쉴 수 있었죠? 인간이 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즉,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 기억해 보세요. 안식일에 인간이 쉴 수 있는 이유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고 쉬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인생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매우 근본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힘들고 어렵게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언제 받는다고요? 안식일에 받아요. 여러분, 왜 복이 안식일에 임하는가? 이 복은 이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복.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는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의 쉼으로의 초대, 주님의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쉼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쉼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비밀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언제 가장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언제 가장 많이 이루셨습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안식일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식일의 병치유의 역사를 계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기로 결정한 날이고요. 인간이 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쉰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하던 삶에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 하면 별일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때부터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이 개념은 우리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삶 전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쉼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을 하지 않는다고 쉬는 건 아니죠. 전에도 한번 나누었죠. 일을 안 한다고 쉬는 건 아니에요. 진짜 일이 없어서 그냥 있으면 쉼이 없어요. 정말 없죠. 여러분,
일이 없어서 쉬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일이 많다고 쉬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내 인생에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인생이 너무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내 인생에 일이 너무 많고 스케줄도 복잡한데요. 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능력이 솟아나요. 쉼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13절, 이제는 인간과의 관계, 우리 5계명 한번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아주 중요한.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5절부터 10절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부모와의 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그 까닭은 부모와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도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요, 이 부모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는요, 족보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 위에는 누가 있고 그 위에는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즉 누구의 부모는 누구이고 누구의 부모는 누구이고 쭉쭉 올라가요. 쭉쭉 올라가서 이삭의 부모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쭉쭉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누가 나올까요? 아담이 나와요. 아담의 그 위는 하나님. 여러분,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맨 끝에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요, 부모를 향한 공경함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부모가 세상적 조건이 대단하고 많은 업적과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는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죠.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조성하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나의 부모님의 인격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고 그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의 부모님은 내가 공경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 보면서 공경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서 축복이 약속된 계명은 요거 하나뿐이에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 쉽게 말하면, 함께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오래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오래 살고 싶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오래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존재를 내가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는 그 통로가 되는 나의 부모를 공경할 때 내 인생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향한 존중이 내 생명을 길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시작됩니다. 함께 계속해서 13절 제6계명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까닭은 인간이 존귀하기 때문이에요. 왜 인간은 존귀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작품일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작품일까요? 아니죠.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존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배경이 그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인간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당신도 똑같아요.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나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무도 이 가치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이건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난 실패해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공해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난 건강해도 하나님의 작품이며 난 병이 들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낙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건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겠으면 죽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7계명입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너무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시대 특별히 중요한 계명.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음이란 부부관계 이외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는 부부관계뿐이에요. 부부 전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거룩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 두 개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뭘 먼저 지으셨죠? 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탄생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회도 사도행전 2장이 되어서야 나온다고요. 그런데 가정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서를 보세요. 창세기 2장엔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 바로 그 직후예요. 그 직후에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가정은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외로워서 그냥 만나서 살기로 결정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가정이든 그 가정이 세워질 때에는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다음 시대를 변화시킬 거룩한 영적 리더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은 계승되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계승돼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족보가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얼마나 지루하게 읽으셨어요. 힘드셨죠? 그렇지만 그게 왜 자꾸 나오겠어요?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중요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가정 다음에는 이삭의 가정이 있었고 이삭의 가정 다음에는 야곱의 가정이 있었다. 이런 뜻이라고요. 가정은 가정을 낳고 가정은 다시 가정을 낳고 가정은 다시 가정을 낳고 가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리더십이 탄생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도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성적 타락과 성적인 왜곡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 지점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혼전순결이 무너지고 그리고 각종 불륜과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동성애까지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가정, 생명이 탄생하는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시도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어떤 시도도요, 성공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거룩을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세우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그냥 외로워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 시대 사랑이 많지만, 이 시대 사랑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너무나 그 의미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 말하는 그 사랑은 감정에 기초한 사랑, 상대의 조건에 달려있는 사랑.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져요. 감정이 흐려지면 사랑도 흔들려요. 우리 경험해봐서 잘 아시지만 감정이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감정을 사랑의 기초로 삼으니 사랑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을 사랑의 기초로 삼으니 사랑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조건이 영원합니까? 조건은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루어졌던 최초의 사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불렀던 그 고백이 있었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결혼은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 사이 삼각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나의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기에 나의 남편이 되었고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의 남편일 동안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나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은 내 아내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가 나의 아내인 동안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언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8계명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여러분, 도둑질은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때 하는 행위가 도둑질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인생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도둑질을 안 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도둑질을 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진 게 많은데 도둑질을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가진 게 많으면 도둑질도 더 크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둑질을 안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이 많아야 도둑질을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을 안 하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난 절대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죽어도 난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믿으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6절 제9계명입니다. 제9계명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말아라. 이것이 개역 개정판 번역에서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웃에 대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난 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까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그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고 그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예. 그를 잘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이웃에 대한 거짓말이 멈추어질까요? 그건 역시 동일한 확신이에요. 이 확신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위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내가 이 사람을 쓰러뜨린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지 않아요. 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올라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낮출 자가 없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세울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도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야 내 인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다른 이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거짓 증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17절 말씀, 10계명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열 번째 계명은 조금 다른 차원의 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좀 많이 설명이 나와요. 소유물, 여종, 남종, 또 뭐가 나오죠? 아내도 나오고요. 소유물이 전부 다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탐내지 말아라.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탐내지 말라. 자, 9계명까지의 개념과 10번째 개념, 계명의 이 개념은 이 차원이 약간 달라요. 9계명까지는 행위적인 느낌이 강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10계명은 행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10계명은 마음의 개념이에요. 마음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서 도둑질을 안 할 수 있지만 근데 남의 것을 보면서 탐내는 마음까지 품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난 도둑질을 안 했으니까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는 그 순간 이미 끝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당에 들어오시면서 옆 사람이 들고 있는 명품백이 보면서 와우, 갖고 싶어. 끝난 거예요. 예. 예, 끝난 거라고요. 끝난 거. 죄의 삭슨 사망이요. 예. 여러분, 열 번째 계명은요, 이건 못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예. 오늘 또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또 옆에 자매 보면서 와우. 어쨌든 예. 예? 또 마음을 품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끝났어요. 예.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래서 10계명에 다 걸린다니까요. 열 번째 계명은 안 걸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 번째 계명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이 열 번째 계명은 뭐냐면 혹시 9계명까지 성공을 한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 이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절망시키는 것입니다. 넌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열 가지의 계명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걸 인간이 지킬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 나오면 쉽지 않아요. 구약시대 전체는 뭘 얘기하냐면은 구약시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율법은 내가 다 지킬 수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는 그 순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마음의 기준이거든요. 율법의 높은 수준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린 아무도 못 지켜요. 절망 상태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십계명 주신 것일까요? 그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쁜 건 나예요. 내가 이 기준을 못 채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 계명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의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죽으실 때 내가 계명을 어긴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죄인인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대가를 치르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죄는 대가를 치르면 없는 걸로 인정해요. 그런데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이 날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율법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의예요. 이것을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심으로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이 세워져요. 새 언약. 히브리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세워지는 이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언약이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전혀 내용이 달라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용이 바뀐 것을 아시겠어요? 옛 언약에서는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언약을 지키면이라고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약은 전제가 없어요. 그냥 내가 너희의 불법과 너희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언약. 왜 주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까닭은 금방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받아요.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죄의 대가는 십자가에서 치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은 변화돼요. 뭐라고요? 아까 말씀 보셨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는 나의 율법을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에 새겨주리라. 아멘.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새겨지는 율법. 아멘. 이것이 새로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 속에서는 하나님이 돌판에 법을 새겨주셨어요. 법은 내 바깥에 있어요. 난 그 법을 지켜야지만 난 지킬 힘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새겨주십니다. 아멘!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존재로 바뀔까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말씀 체질로. 아멘. 말씀 체질로 바뀌어버리고.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인, 그것은요, 이제는 내 인생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마치 물고기는 물 속에서 헤엄치는 게 쉽죠. 물 밖에 나오면 힘들어요. 저는 물 밖에 있는 게 행복해요. 물 속에 들어가서 숨 쉬라 그러면 전 막 죽고 싶어요. 저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이 쉬워집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이 쉬워집니다. 용서하는 편이 편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게 더 불편해요.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옛날엔 좋았는데 이제는 쓰러뜨리는 것이 어려워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뀌기 시작해요. 십계명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나의 인생은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난 그때부터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게 돼요.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오늘 그렇게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어떻게 십계명은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고,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아요.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계명을 단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에게 사랑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해요. 힘들고 어렵게 지키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쪽이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사랑하는 쪽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더 이상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내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십계명이 어렵고 힘든 의무가 아니라 그 길 말고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만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서 그렇게 사는 것만이 내 인생을 풍요하게 만드는 거라서 난 기꺼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임을 깨닫고 오늘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합심해서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인생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아버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죽으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게 나서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아버지,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버지, 끝없는 사랑 그리게 주님 없어서 하나님 더 알게 아버지 나에게 예 주님 아멘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우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놀라운 기준, 열 가지의 그 기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자유할지어다! 주님만을 의지할지어다! 아멘! 나를 보면 죄악 투성이, 나를 보면 더러운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죄의 대가는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머리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집니다.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 이 모든 죄악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죄악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나의 인생이 바뀌었음을 선포하노라.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진 인생임을 선포하노라. 아멘. 나의 의지로 되지 않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시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습관적인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음란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주의 거룩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영이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서 떠나갈 지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주님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도 작은 물질을 주께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미래도 다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 거룩한 청년 부흥을 이루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위의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